뭐뭐을 뿐만 아니랍니다.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뭐고 뭐뭐은 뭐뭐는 되다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요, 좋은 거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죠.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때 쓰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요, 임준 씨는 잘생겼어요. 그리고 친절해요.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잘생겼고 친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잘생겼다, 잘생긴 데다가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봅시다. 그 여자는 똑똑하다 그리고 예쁘다. 그러면 똑똑하고 또는 똑똑한 데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리고요, 그 식당은 친절하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다 이렇게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 도를 써주시면 좋겠죠. 자, 바꿔봅시다. 친절하고 친절한 데다가. 자,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, 오늘 배우는 문법 뭐뭐을 뿐만 아니라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. 자, 봅시다. 임준씨는 잘생겼다, 친절하다.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그 여자는 똑똑하다, 예쁘다.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예쁘다. 그 식당은 친절하다, 음식도 맛있다. 그 식당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지금은 좋은 거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요, 나쁜 거 나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자, 여기를 보면요,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. 그리고 시간을 낭비해요. 나쁜 것 나쁜 거죠. 자, 그 옷가게는 어때요? 옷이 안 예뻐요. 그리고 비싸요. 나쁜 것 나쁜 것. 종이컵을 사용하면 어때요? 환경이 오염돼요. 건강에 안 좋아요. 나쁜 것 나쁜 것입니다. 자, 이것을 연결해 봅시다. 자,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해요. 낭비할 거예요. 그 옷가게는 옷이 안 예뻐요. 비싸요. 자, 그 옷가게는 옷이 안 예쁠 뿐만 아니라 비싸요. 또는 가격도 비싸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종이컵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돼요. 건강에 안 좋아요. 연결해 봅시다. 종이컵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안 좋아요. 여기에 도를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. 종이컵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아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뭐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도 줄일 수 있어요. 공기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. 교통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다워요.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이 있어요. 경치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이 있습니다. 종이컵을 사용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. 환경도 오염돼요. 종이컵을 사용하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오염돼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1번 보기를 봅시다. 요즘 핸드폰은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.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. 라고 얘기했죠. 자, 이거는 1번 문제인데요. 요즘 핸드폰은 사진도 찍을 수 있다. 동영상도 볼 수 있다. 사진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연결했네요. 2번을 봅시다. 버스를 타면 교통비를 절약하다. 대기오염도 줄이다. 그래서 이거는 2, 3, 4, 5번이 다 쭉쭉쭉 일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. 버스를 타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줄이다. 줄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3번. 제주도에 가면 등산도 하다. 바다도 보다. 등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볼 수 있다. 볼 수 있어요. 4번을 봅시다.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, 자, 하절기 건강 온도는 26도라고 설명했죠.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 건강에 좋다. 전기요금도 절약하다. 그래서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5번 해봅시다.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다. 기분도 좋다.
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져요.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. 2번 보기를 봅시다. 한국어로 일기를 쓰면 어휘 실력이 늘다. 쓰기에도 도움이 되다. 어휘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쓰기에도 도움이 돼요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. 자, 1번.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가 절약되다.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다.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? 교통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. 종이컵을 사용하면 건강에 안 좋다. 환경오염도 심해져요. 이렇게 연결합시다. 건강에 도를 쓰면 더 좋아요.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심해져요. 3번을 봅시다.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에너지도 절약되다. 그리고 안전합니다. 에너지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안전해요. 4번. 빨래를 모아서 하면 수도 요금도 절약되다. 환경오염도 줄이다.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수도 요금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까 2번에 환경오염도 심해져요. 환경에도 안 좋아요.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네요.